아직도 사랑이 어렵나요? 그렇다면 2009년 대표 커플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. 네 몽타주 완전 비호감이야. 막말은 기본! 집안도, 외모도, 머리도 죄다 꽝이지만 이 구준표님이 처음으로 인정한 여자니까. 악연에서 달콤한 연인으로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 구혜선 커플. 네. 자, 아 리코 좀 서주 먼저 트로피를 드려야겠죠? 저희가 커플 하나씩 받아주시고요.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 구혜선 커플입니다. 무대위로 올라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또 저희가 트로피를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우리 이태희 씨가 좀 받아주시고요. 꽃다발은 네 우리 소연 씨가 주죠. 예, 예 마이크 하나 받아주시고요. 자. 쪽쪽으로 좀 자리해주세요. 자, 저희가 또 트로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트로피를 좀 받아주시고요. 자, 꽃다발도 좀. 네, 소희 씨가 꽃다발 드리려고 멀리 돌아서 오셨네요. 예, 예, 예. 자, 꽃다발, 아, 트로피도 하나 더 있죠? 자, 트로피도 하나 좀 받아주시고요. 꽃다발 또 있죠?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크도 하나 받아주시고요. 무대가 꽉 찼어요. 자, 아, 네. 네, 제 옆에는요, 구준표, 금잔디 커플이 나가겠습니다. 네, 우선 구준표 씨, 네, 이민호 씨. 구준표 패러디가 유행할 정도로 인기 절정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짝퉁 구준표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? 네, 네. 네 그... 타 방송국에서 했던 네. 박명수 씨 패러디가 아, 네, 기억나요. 네. 네,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죠. 자, 옆에 계신 금잔디, 네, 구혜선 씨. 금잔디 씨가 아닌 구혜선 씨의 실제 입장이라면 그 멋진 네 분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. 네. 네, 이민호 씨를 선택했습니다. 아, 네. 오늘 정말 베스트 커플답습니다. 자.